나 자신한테는 원주설이 있는 거는 내가 죽지 않는 이상은 피할 수가 없잖아. 이쪽으로 엎어놓으면 여기에도 낄 수가 있고 저쪽으로 엎어놓으면 저쪽으로 낄 수가 있고 원지선 나 수수팥단지 갖고 풀었어. 나 원지선 없는데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요? 아다리가 안 맞는 거죠. 어떤 살이냐? 좋지 않은 살. 근데 우리 사람이 99개의 뼈가 있대요. 99개의 뼈가 형성이 되면 백일상을 먹잖아요. 백일상이 아이가 잔치를 벌리는 게 아니라 엄마가 이 아이를 100일 동안 잘 뼈를 완성을 시켰다고 해서 백일상을 먹는데요. 그리고 이제 돌상을 먹잖아. 그쵸? 돌 100일은 없잖아요. 없고 뭐가 있어? 생일이 있죠. 99개의 우리가 뼈에 살이 있어. 목살부터 해서 배꼽살부터 해서 귀, 눈, 코. 이 얼굴이 칠성판이거든요. 칠성판. 그래서 눈 두 개, 귀, 코, 입, 해서 칠성이야. 그래서 칠성판이라고 그래요. 우리 얼굴을. 99개의 뼈마디에 살이 있기 때문에 그 살을 좋은 살도 있을 것이고 그냥 있어도 무에부터란 살도 있을 것이고 정말 안 좋은 살들이 있죠. 이게 따르면 고달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버겁고 이 살이 있는 사람들은 거진 인덕이었고 또 이 살이 있는 사람들은 평범하게 못 살고 이혼을 많이 한다든가 이런 살이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파란만장하지. 이거는 이쪽으로 엎어놓으면 여기에도 낄 수가 있고 저쪽으로 엎어놓으면 저쪽으로 낄 수가 있고 그러니까 나 자신의 원진살이 있어서 고달플 수도 있고 부부간의 원진살이 있을 수 있고 우리 감독님과 나하고도 원진살이 있을 수도 있고 이 살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피하면 좋은데 나 자신한테는 원진살이 있는 거는 내가 죽지 않는 이상은 피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런 살들은 고달프기 때문에 항상 인덕이 부족하고 외로워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현대의학으로 보면 이건 이제 나만의 판단이에요. 내가 많은 사람을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내 논리적으로 내가 아 이렇구나 통계학이 나 나름대로 나오는 거야. 많은 사람들을 이 원진살이 있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우울증이 현대학으로 있어. 괴로워. 사람들한테 너무 상접을 많이 받지. 그래서 이런 원진살이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무속적으로 풀어가면 살을 풀어라, 뭐를 해라, 선생님들이 많이 그럴 거야. 그러면 이거를 이제 풀어가야 되잖아. 근데 그거를 원진살을 한 번만 푼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살 그래 나 오늘 원진살 뭐 팥으로도 할 수 있고 수수갱단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방법이야. 이 예방법은 그러면은 바늘로 갔다가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거든. 양발 갖고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예요.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속옷 갖고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거를 살만 푸른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만신의 기와 전래 이 했던 그 전통적인 기와 그 차후에 그거를 해놓고 수술을 해놓고 또 많이 만신이 다가서 해줘야지만이 벗겨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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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불이 되죠. 근데 사람들은 급해. 오늘 원진살 뿌렸으면 나는 없다. 내일서부터 나는 원진살 없어. 나 어제 굿했어. 원진살 나 수수팥단지 갖고 풀었어. 나 원진살 없는데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요? 나 왜 이래요? 이른다고.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신이 해주시는 거니까 뭐든지 이 무에 대한 거는 정성이고 덕을 많이 쌓아야 되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다리라고 그러지. 아다리 맞춰줘야 되는 거야. 그거는 이제 어떤 의뢰를 했을 때 어떤 맞춤형으로 디테일하게 무녀가 잘해주냐의 차이점. 부가적으로 나는 잘해줬는데 신도는 안 따라오면 아다리가 안 맞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거는 뭐 생일불공을 드려준다든가 뭐 이렇게 조금 부수적으로 이제 만신들이 하는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의뢰를 잘해서 원진살이 있는 사람들은 원진살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